시작은 대학로였다. 밤이 되면 중년 남성 한 분이 나와 색소폰으로 정엽의 나팅베러를 불렀는데 몸 안에 소음벌레가 요동쳤다. 2021년 4월 7일 바로 낙원 상가로 왔다. 색소폰 비싸봐야 돈 50만원 정도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. 촬영해준 태극품 감사하다. 이거 살바야 돈 얼마 더 붙여서 상의템을 사지라는 사이클을 몇 번 돌리고 나니 200만원 후반대 악기를 긁었다. 괜찮다. 빚이 8,900에서 9,000만원대로 늘었을 뿐이다. 색소폰으로 Nothing Better만 부르면 끝이다. Nothing Better. 처음엔 소리도 잘 안 나더라. 도레미파 솔라시도 연습하고 첫 연습곡 나비야 나비야를 지나 학교 종이 땡땡땡을 지나 높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지나 질척 질척 불쾌하게 긴벌레는 매일 기억합니다. 그리고 이후에 긴벌레 아니 소음벌레의 변화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이 채널 소음벌레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합니다.